게임 산업의 위축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 등재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비위원회에서 게임 장애 등을 포함한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에 등재한 IDC11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4년 뒤인 2026년부터 게임 질병을 명시한 질병 분류 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의 한 부류로 보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WHO의 게임 질병 분류가 확정되면 국내 게임 산업은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IDC11에 등재된 게임 장애는 질병 코드 6C51로 명명됐습니다. 6C51의 정의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관련 업계는 게임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게임 장애 등재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추진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관계 부처는 물론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게임업체 등을 망라한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질병분류인 IDC11은 WHO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의 가이드 역할만 하고 각국의 자율적 의사에 맞춰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WHO의 방침을 적극 수렴한 터라 오는 2026년에 이뤄질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